배웠어 이제 배웠는데 이제 서로 랠리 해야 되잖아. 그렇죠, 랠리 해야 돼. 그래, 일단 그게 이제 그게 목표지. 일단 랠리 할 때는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처음에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안 잡힌다면? 잘 안 잡히죠.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하게끔. 근데 문제는 약간 배려가 필요해 서로. 그래. 배려. 공이 계속 나갈 거거든. 아니면 누가 좀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아니 저도 못 쳐. 서로 못 치면은 그냥 잘 치는 사람 있으면 상관없지. 근데 서로 뭐 아파도 사람끼리 잘 맞자.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이쪽에서 쇼트를 내주고 이쪽에서 활을 쳐주는 게 제일 좋아요. 쇼트 먼저 배워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백을 쳐요? 한 명 무조건 쇼트 쳐야 되나? 아니죠. 활을 쳐야지. 나는 쇼트 하고. 아니. 어떻게 쇼트를 쳐요? 이게 아직 안 들어갔을 텐데. 아니, 그럼 활 쳐? 그냥 활 쳐야지. 이거밖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어떻게 쇼트가 그렇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서로 여기 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올려서 이렇게 맞추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맞추는. 응? 이게 맞춰서. 상대방이 치기 좋게끔 줘야 돼요. 그렇지. 상대방이 이거를 뭐 이렇게 삐쳐, 물론 이제 당연히 좋게 주려고 하겠지만 조절이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 힘을 빼고 치지 말고 돼.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필요 없잖아.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게 잘 치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럼요. 뭐 이 정도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초보가 그걸 어떻게 돼요? 이게. 아, 치는 거 두 명 다 치는 거보다 두 명 다 치는 거 안 되니까 한 명 되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최대한. 손 안 움직이고 이렇게. 그것도 괜찮아.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최대한 안 움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쳐버리면 이 사람이. 손해가. 손해를 보죠. 이렇게 활을 이렇게 치게. 또 교대하면 되지. 10분 하다가.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이가 또 이렇게. 같이 또? 해주는 게 낫지. 같이 해주는 같이? 게. 같이? 같이 그냥 이렇게. 안 돼도 자꾸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자세 잘 나오잖아, 지금. 그치, 자세 잘 나오죠. 뭐야. 자세 안 나오는 거 보여줘. 예를 들면 딱 하면 이렇게 되잖아. 예를 들면 서로 네. 이게 만약에 실제 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이렇게 여기서 떨어뜨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스윙이 안 나. 보통 사람 스윙이 안 나. 이게 스윙이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 왜냐면 스윙을 하면 공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 놓고 공 저기다 떨어뜨리는 연습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저기다 떨어뜨리는 이렇게. 치지 말고. 이 정도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 그래? 그러면 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가는데 뭐 우리가 공을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제 받아서 살짝 넘기잖아요. 근데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공이 좀 많이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공을 이제 맞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 그러니까 랠리는 이렇게 상대방하고 호흡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혼자만 치는 게 아니고 게임할 때도 사실 호흡이 필요해. 상대방하고 배려를 해야지. 배려를 혼자만 하는 게임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되게 많아. 근데 호흡을 상대방이지만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하면 박자도 보이고 코스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근데 유독 혼자 치는 사람들이 많아. 아, 나만 신경 안 쓰고. 그렇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쳤을 때 상대방이 치기 최대한 편하게 이렇게 해서 살짝 대주는 연습을 먼저. 저기 정확하지 않아도 돼. 일단은 저 코스. 우리는 요 지점에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 반. 이쪽 반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게 맞춰주는 이렇게 끊어도 돼. 서로 100개? 그렇지, 100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정해놓고 한 사람씩 뭐 10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이 연습을 해주는 거 계속. 이렇게 힘 빼고. 그렇지, 힘 빼고. 근데 이게 힘이, 이 사람들 힘이 잘 안 빠져요. 좀 그렇지. 힘이 좀 아무래도 가다 공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이제 릴렉스하게 돼 있고 하체도 그렇고 상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여기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자기 하고 싶어도 힘이. 그렇지. 점점 힘이 빼지. 점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런데 얌전히 오는 공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도 힘이 빠져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 그럼 이때부터 힘이 공을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이렇게 스윙 다 안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초보자한테는. 아, 이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 그런가? 그럼요. 그렇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아.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아. 왜냐면. 이 스윙을 여기서 할 수가 없어. 불안하니까. 이렇게 같이 나가. 공 따라가지 않나, 보통? 공 따라서. 원래는 스윙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스윙이 이렇게 나가, 여기서 이렇게 스윙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또, 순간, 불안해죠. 네, 공 끝까지 잡아주잖아. 그렇지. 볼을 많이.
공을 약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서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래 하면 폼 이상하지 않나? 폼이요? 서로 이렇게 한 천 개 해도 폼이 막 이상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랠리를 하는 감을 익힌 다음에 내가 스윙을 대입을 해야지. 물론 스윙 연습을 매일 해주셔야 돼요. 아, 따로 하고. 매일 하고. 근데 이 스윙 연습이랑 여기랑 대비를 하려면 이제 실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지. 공이 막 튀는 경우도 있고 뭐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스윙을 계속 해두면 이 스윙이 그대로 잡혀선 상태에서 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스윙을 할 때 이쁘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것만 하고 스윙 연습을 안 하면 나중에 이것만 나오는 거지. 이게 자기 스윙이 되어버리겠네. 그렇죠. 근데 자꾸 이거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스윙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연습을 본인 스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사실 노력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본인이 솔직히 충분히 노력을 해주셔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은 절대 안 돼. 여기서 그냥 공 들어가는 거 만족하고 그냥 스윙 계속 이상하게 해버리면 스윙은 교정 안 되고 공만 이제 천 개씩 그렇죠. 내리러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이걸 여기서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길어도 돼요. 길어도 되고. 길게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짧게 해야지 이제 안전하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안전하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일단 넘겨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랠리를. 네. 일단은 지금은 완전 초보다 보니까 일단 공을 넘기는 느낌을 내가 먼저, 이 감을 먼저 여기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초보자분들은 이게 이렇게 돼. 이게 대표적인, 이게 대표적인 예야.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지도 않아. 밀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몸하고 항상 몸하고 같이 이렇게 몸하고 같이 항상 몸하고 같이 몸하고 같이 이렇게 몸하고 같이. 근데 폼이 지금 너무 괜찮은데? 아 그러니까 초보자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요. 이 어깨가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 이렇게. 보통 초보자 어깨가 힘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빼줘야 되는데 힘이 빡 들어가 있단 말이야. 대신 스윙을 못 나가더라도 그냥 여기서 이걸 같이 일단은 같이 이제 자 내가 같이 이렇게 오케이 그 맞히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늦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맞히는 연습을 뭐 개중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있어요 이거는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지금 우리가 공을 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공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헷갈려 이렇게 돼요 그거는 뭐 그게 아니라 여기에 공이 오는 거 보고 내가 이 느낌으로 여기다 딱 들어왔을 때 스윙을 다 하지 말고 일단 공을 이렇게 맞춰주신 이렇게 맞춰주시면 여기서 나가는 거는 다음 일이에요. 일단은 공을 일단은 넣어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신 넣는 주는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혹시 그게 이 상황에서 공을 보고 바운드를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공이 되게 많이 맞, 손에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치. 우리 같은 경우는 감이 있으니까 중앙에 정확히 맞겠지만 그분들은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맞았다가 뭐 위에도 맞았다가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나중에 파워를 쓸 때는 좀 끝자락이 좋긴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정타, 정황, 정중앙에. 아 근데. 지금 그 레벨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중앙에 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못 느낌으로 하라 이거죠. 느낌만. 내가 정황이 맞춘다. 그럼 뭐 이까지 그냥 넘기는 것만 해도 사실 뭐 그렇지. 이렇게 넘기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청난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힘 빼고. 힘이 잘 빼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아. 그냥 이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이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아, 이게 원래 좀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 있으면 이제 내가 이렇게 흔들, 몸하고 봐봐요. 몸하고 이제 따로 노는 거지. 비슷하다. 네. 몸하고. 그리고 힘드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 보통 그럼, 이렇게 말하는 그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 이 상태에서 앞에. 다리는 보고. 엄청 힘 주놓고. 그죠. 앞에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은.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공을 맞춰주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맞춰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고, 상대방하고, 레일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스윙을 조금씩 앞으로 당겨주는. 공을 보내주면 되잖아. 낙계선 이리 가고, 공은 저리 가고, 그런 느낌 아닌가? 그래. 앞으로 쳐줘야 돼, 이렇게 앞으로. 해중에 이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말 안 좋은 버릇이야. 그 스윙은 여기서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내가 스윙이 나와야지. 어떤 분들은 치랑치랑 쉬면 여기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어. 그거는 가버리는.
그렇죠. 완전 가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항상 쉴 때는 이게 앞에 놓고 이렇게 내 앞에서 공 스윙을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죠. 회전을 해주지만 공을 약간 앞쪽으로 보내는 그러면 이렇게 쳐줘야. 그래서 완전히 안 되면 이렇게 맞추기라도 초보자니까. 그렇지. 일단 맞추는 뭐 게 그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넣으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맞춰서 네. 넘기는 연습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또 서로 인기가 좀 있지 않나. 그렇죠. 세게 치는 원래 어차피 탁구라는 거는 사람하고 같이 쳐야 재밌는 건데 탁구를 제일 적응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이게 공이 이 사실 라켓보다 가벼운 공인데 이거를 저기다 내가 조절해서 넣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저기다 칠 때는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힘이 안 빠져. 안 빠지지. 안 빠지죠. 나도 그렇죠? 안 빠지는데. 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좀 어느 정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공을 많이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좀 뭘 안 하고. 그렇죠. 이해해주고 같이. 지금 당연히 오늘 못하면 내일 연습 꾸준히 하다 보면 서로 호흡이 맞아요. 네, 그렇게 파트너가 중요해. 파트너.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딱 해줬는데 저 사람 좀 잘 쳐. 저 사람한테만 간단 말이야,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잘 안 쳐주고.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도 좀 찾아야 되는데 없어. 그럼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치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스윙을 연습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만둬버려. 집에 가서.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거 뭐. 치마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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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그것만 넘어가면 이게 사람하고 충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 해도 뭐. 그렇죠. 이것만 해도 그냥 하루 종일 뭐 재밌어요. 똑딱똑딱 하는 것만 해도.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어차피 제일 필요한 기술이고 제일 기본적인 기술이니까 이것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초보자 때는. 사실 이때가 제일 재밌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이때가 제일 재밌어. 난 그렇지 않던데. 아, 형님은 남다니까 이거. 여자 같은 경우는 아주머니들이나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때가 제일 재밌어요. 공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랬는데. 아, 그래? 그럼요. 아, 그냥 공감이 안 가는데. 공감.